2월 4일 바이블 텔링으로 요한일서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를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어린 자녀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서 생겨났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을 하는 사람입니다. 살인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머물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로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바이블텔링 묵상입니다. 3장 1절은 감탄과 감사로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며 죄는 불법입니다. 주님은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고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며 범죄하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고 그가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밝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요 계명입니다. 사실 율법도 본질상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습니다.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본질상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은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며 살인한 자 속에는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며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궁핍한 형제를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억누른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권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거리낌이 있게 되고 그 마음속에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어야 담대함을 얻어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도 말하는 바 모든 계명의 총합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서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